도로교통법 주차장에서 사고 내고 도주했을 때 처벌 가능하나 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광주와 전북에서 물어봤는데요. 도로교통법 정의 제2조 정의 이거는 이제 그 도로교통법의 정의를 바꿔서 이제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들이 그 법적인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공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한동안 그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같은 데서 사고 발생했을 때 도로교통법 적용을 못해서 민사로 해결해야만 했던 그런 어이없는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빠르게 이제 그걸 반영을 해서 도로교통법의 변경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변경했느냐? 그 운전의 정의를 아예 바꿨어요. 원래 도로에서만 하는 거를 운전이라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해서 어떤 다른 조항들의 경우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해가지고 차마를 본래의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운전이라 한다. 그래서 공로뿐만 아니라 어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이라든지 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전이라고 본다 하는 거죠. 그래서 17년 10월 24일 날 일부 개정을 통해서 운전의 정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당하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해당 사항에 보면 또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게 분명한 경우에는 피해 사항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 벌금이나 과료를 처할 수 있게 해놨죠. 자, 정리해볼게요. 도로교통법 주차장에서 사고 내고 도주 시에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봐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장은 공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못했었는데 도로교통법 개정 17년에 개정을 인해서 운전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처벌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했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이거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리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